한 학생이 보내준 전기추위 복습노트 사진입니다. 어때요? 깔끔하죠? 글씨도 예쁘고 강의 내용도 꼼꼼하게 또 구조화해서 잘 정리했어요. 자, 별표, 별표. 전기추위는 최근 10개년 정도에 모든 수능 독서 문제를 해설하는 강의고 실전력을 기르는 게 목표라서 교재도 시험지 사이즈고요. 복습이 쉽도록 PDF도 무료로 제공해요. 근데 이 학생은 그 PDF를 출력해서 실전처럼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지문을 오려 붙인 후에 강의 내용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었어요. 이를 주변 친구들이 보고 야, 너 지금 시간 낭비하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하자 고민이 돼서 저에게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보니까 필기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제가 제 강의를 정리해도 이렇게 예쁘게 못할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전기추 1도 이렇게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그만큼 머릿속에 확실히 들어왔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5만원 줄 테니까 수능 끝나고 노트 보내달라고요. 스캔하고 다시 돌려줄 거예요. 이 정도 고퀄리티 필기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거의 판매 교재용 수준입니다. 지나치게 공들여서 잘 만들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효율이 중요한 수험생들에게는 좀 시간이 아까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복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특히 전기추 이 공부법은 제가 공지로도 써놨고 이 책 제일 앞쪽에도 크게 적어놨죠. 제가 강의 중에 설명한 내용들은 필기해야 될 게 아니라 머릿속에 넣어야 될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머릿속에 우겨놓은 것들을 새 시험지를 풀면서 스스로 막 쏟아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만약 기억이 잘 안 나거나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때 그 부분만 강의를 잠깐 참고하면 된다고요. 이런 자세로 공부해야 됩니다. 예쁘게 구조화하는 필기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제가 수영을 배우는데 강습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해준 내용을 막 노트에 적어두는 게 중요하겠어요? 아니면 알려준 대로 물에서 적용 훈련을 한 번이라도 더 해보는 게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참고로 옛날에 몇 출판사에서 수능이 끝난 수험생들로부터 열심히 공부한 교재를 받아서 전시회를 연 적이 있어요. 당연히 예쁘고 정성스럽게 필기된 교재들이 전시가 됐겠죠. 근데 그 학생들 전부 다 명문대에 갔느냐? 제 기억으로는 그렇지 않았던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중요한 건 공부한 내용이 노트나 교재에 잘 필기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수능 국어는 암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필기한 내용을 달달달달 보는 방식으로는 배운 내용을 온전히 체화해서 시험장에서 써먹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막 시험장 태도, 행동 강령 정리해주는 강의가 많은데 그거 누가 몇 페이지로 정리한 거 내가 사서 본다고 해도 시험장에서 그대로 행동할 수가 없다고요. 체화라는 것은 명시지가 아니라 암묵지에 가까우므로 필기된 내용을 달달달달 본다고 해서 가능한 게 아니라 깨끗한 새 시험지를 펼쳐놓고 풀어보면서 적용하고 머릿속에 있는 걸 쏟아내는 연습을 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필기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다면 주변에서 내 필기를 보면서 와, 너 진짜 필기 예쁘게 잘한다. SNS에 올렸더니 막 좋아요도 많이 받고 그런다면, 그런데도 성적이 원하는 만큼 높게 나오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수험 공부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나만의 만족, 뿌듯함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빈손으로 시험장에 들어가서 그냥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연습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니 예쁘게 필기할 시간에 새 시험지에다가 한 번이라도 더 풀어내는 연습, 쏟아내는 연습을 하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 앞에 있는 공부법 참고하시고요. 그대로 실천해 나가길 바랍니다.